안녕하세요. 미즈노 프로 스태프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에는 필드를 나가기 전에 꼭 필요한 준비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에 나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골프에서 머리를 올린다는 것은 필드를 처음 나간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처음 필드를 나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것저것 챙기지 못하고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머리 올리러 나가시기 전에 잘 챙겨서, 빠짐없이 챙겨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에 나가기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프공과 그리고 이 마크, 흔히 우리가 동전으로 하기도 하고 모자 챙에 달아서 사용하는 마크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린에서 저희가 공을 놓고 공을 표시하기 위한 마크로 쓰이는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옷처럼 생긴 이것을 티라고 하는데요. 티잉그라운드 위에서 티를 꼽고 이 위에 공을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필드를 나가시기 전에 이 지금 보시는 공과 마크, 티 이 세 가지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크림을 필수적으로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햇빛에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고 상당히 사이즈가 큰 골프 전문 양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시면 한여름에도 탈 걱정 없이 즐거운 골프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프화랑 골프옷 같은 경우에 있으신 게 좋은데요. 골프장은 주로 산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추위에 떠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골프를 시작하시고 봄이나 가을에는 항상 방 안에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는 아무래도 기능성이 많이 탑재되어 있는 골프 전문 의류를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소재의 신축성이라고 하죠. 신축성이 좋다 보니까 스윙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훨씬 더 편안한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골프화 같은 경우에는 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요즘엔 스파이크리스라고 해서 징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골프화를 하나만 구입하셔야 된다고 하면 징이 있는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골린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클럽 선택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클럽을 자신의 몸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기준들이 없어서 아무래도 더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 만큼 요즘에는 웬만한 동네에 가시면 다 클럽 전문적으로 클럽을 추천해주시는 피터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머리 올리는 첫 라운드는 평생에 한 번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준비하시는 게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라운드를 즐기셨으면 좋겠는데요.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기셔서 즐거운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